오늘 기준 수치가 한 0.27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병원의 상황은 어떨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대형병원. 자, 근처에서 방사선 양을 측정해 보니 외부보다 무려 3배 정도 갑자기 증가합니다. 게다가 이 CT 촬영 후 나오는 사람을 측정해 보니 놀라지 마십시오. 이 좀 전보다 무려 10배 증가한 4.5 밀리시버트를 기록합니다. 10배가 늘었어요. 심지어 검사실 문을 열어놓고 청소를 하기까지 열려진 문 쪽으로 다가가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방사선 수치. 값비싼 검진일수록 피폭되는 방사선 양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바로 어제 대형 병원에서 250만 원짜리 건강 검진을 받았다는 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하니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또 무슨 병이 생기나 이제 정기 검진하는 거지 예방 차원에서. CT 촬영을 포함해 받은 검사 목록만 수십 가지. 이 고가의 건강 검진을 매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250만 원 의사 선생님이 어느 정도 이게 저기 방사능을 쓰게 되고 어느 정도 받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금까지 받아보시면서?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한 번도 없어요? 7년 동안. 7년 동안.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던데. 안 해요? 네, 이 방사선에 다량 노출되는 검사를 하면서도 피폭 위험에 대한 경고는 하지 않고 있는 병원. 오히려 술을 많이 드시는 편이다 그러면은 복부 쪽 CT 포함해서 대장경까지 같이 구성해서 하셔도 되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앞장선 초음파나 유방 초음파도 같이 보시는 것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CT 촬영이 추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패키지 상품으로 팔리고 있는 건강검진 프로그램들. 그 속에 감춰진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을 알고는 있는 것일까요? 방사선 피폭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치는 있는데 걱정되신 것만 기본 검진만 할 경우 피폭량은 1밀리시버트 이하. 그렇다면 흉부나 복부, 골반 CT 등이 포함된 고가의 건강검진은 얼마나 될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건강검진 한 번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은 기본 검진의 32배에 달할 만큼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건강을 지키려고 받았던 건강검진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CT 스캔이 CT를 그 50mg을 하게 되면은 백혈병이 트리플, 그러니까 3배가 증가하게 되고, 60mg에서는 심각하네요. 3배로 증가한다. 네. 예를 들어 폐암의 경우는 조기 발견에도 치료는 어렵다는데요. 때문에 이 방사선 검사인 PET CT 촬영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의사들이 안전한 방향으로 나가자. 왜냐하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민들은 쓸데없는 검사를 할 수밖에 없죠. 병원에서 최신 기계라면서 이제 아주 고가의 장비들을 이제 해외에서 들여오곤 하는데요. 그거를 또 한번 들여오게 되면 이제 그 장비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강요 아닌 강요? 혹은? 이 국내 대학병원 종합검진에서 심장 CT를 찍은 1,000명을 추적해본 결과 200명 넘게 심장병 우려 진단을 받았지만 정작 심장병에 걸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요. 즉 CT 촬영이 과잉 진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준이 없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거의 아래가 기준이 없는 거죠. 방사선 종사자에 대한 것만 있어요.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 피폭 안전 기준은 전무한 상황. 때문에 직접 병원을 돌며 이 방사선 양을 측정하고 있다는 한 일반인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들고 다니시는군요. 수많은 다른 형태로서 방사능의 피폭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CT를 찍어야 될지 찍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지 피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식 재료와 비교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CT 촬영입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인데요. 교수님은 살면서 CT 안 찍어보셨어요? 안 찍어봤어요. 담배 피우는 것, 뭐 식사, 뭐 운동 이런 걸 고치면은 사실은 그 컨디션이 훨씬 달라지고 그게 그 저거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검사를 해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걸 고치려고 그걸 고치는 상이 뭐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찍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뭐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찍는 거는 이상한 아주 잘못된 방법이에요.
건강검진을 했다가 건강을 위협당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겠죠. 하루빨리 당국의 기준 마련과 규제가